케이틀린이 어떻게 하려나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예 시작부터 템 안 사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어. 그럼 뭐 어뷰징 맞지. 미니언 생성까지 더블로 찍었다. 이렇게 조심해야 돼 항상. 템 샀네. 아무튼 취지. 아니 막 방송 킨지 좀 오래되니까 좀 목소리가 약간씩 쉬려고 한다. 니달리 많이 보이네요. 니달리가 그래도 괜찮으니까. 헬라우이 상대로 그냥 탱탱하게 가야 돼 사실. 딜 가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 딜 생각하면 일라우이한테 당하기 때문에. 라인 당기고 저 누구야 킨드 봐줘야 돼. 난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. 킨드 무빙 지켜고 보면서 좀 활동합시다. 한계 돌파 슈퍼 갤럭시. 그냥 반반 가면 돼요. 일라 상대로 럼블 궁이 일라 궁보다는 더 낫고 한타 때도 더 낫기 때문에 괜히 무리해가지고 라인 막 밀고 막 그러다가 니달리한테 혼나면 답이 없고 라인 중간 만들어 놓고 일라도 일부러 안 밀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중간만 만들어 놓읍시다. 이속이 좀 중요하거든요. 자 이제 좀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3렙이니까 저 끌려고 합니다. 이제 나이스. 근데 서포 더블킬이랑 많이 아플 겁니다.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? 역경이하고 풀스해야겠다 이거.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군. 근데 일라도 풀 썼어. 나쁘지 않아. 이 정도면 나쁜 게 아니라 이득이죠. 근데 문제는 한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. 풀 써서 온다던가 그러면 솔직히 좀 노답이긴 한데. 일단 탑은 갱 한번 막아냈습니다.
뭐야, 여기다 타면 여기 다 녹잖아. 개꿀. 여기다 타면 안 됐지. 2속을 가야 합니다. 무조건 일라오이 상대로 2속이에요. 그냥 무조건 2속. 테른 아끼고. 이거 웬만하면 이길 것 같은데? 지금 보니까 탑은 탑제로 지금 이기고 있고. 우주를 가는 슈퍼 울트라 메가 텔레포트. 나이스죠? 아, 이것 때문에 나 지금 텔 아낀 거 진짜 신의 한 수네. 거의 끝났죠, 방금 텔로. 일라이 어차피 노플에다가. 나 이제 텔에다가 이거 시스 하나, 대포 하나 잃을 것 같은데? 피해주고. 그니까 2속을 가면 절대 안 맞아. 웬만하면 맞으면 뭐 어쩔 수 없고, 맞으면 맞은 거고, 뭐 맞으면 뭐 도망가야지. 안 되죠. 제가 일라오이 상대로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이런 자지구제란 거에는 절대. 2속을 가면 먼저 가면 이런 거에 안 당해. 뭐요? 이거 뭐? 아니 뭐 이거 뭐?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뭐? 문제 있어요? 아니 전시 좀 그만해요. 강철의 의지로 가득한 이모. 밤샘 게임에도 이 정도는 기본이야. 하이퍼 공간 이동 모드 발동. 이렇게 솔킬을 따 주시면 됩니다. 럼블로 그 일라 상대하기 쉬워요. 저분도 이제 일라 원챔이신 것 같은데 너무 좀 무리 안 하고 그러면 끝났다. 이거 버려. 버려야지. 상대방 궁 없으면 무조건 럼블이 이기고, 상대방 궁 있으면 좀 조심하면 되고. 우중에서 굳이 뭐 도망갈 필요가 없어. 왜 도망가요 이거? 응? 뭐 영웅 끌리면 뭐? 영웅 끌리면 뭐 어때? 영혼이 터져야지 일라오가 뜬 거지. 영혼이 안 터지면 일라오 뭐 세지도 않은데. 그냥 피우방을 하면 된다. 피우방에 템 받고. 일라가 뗄 수도 있지. 이거는 좀 영원히 터지겠는데? 안 터지네 이것도. 아니 영원 안 터지면 일라 아무것도 안 돼 나한테. 안 돼요 저한테. 일라는 혼내줍시다. 일라 죽을라 한다 친구야. 가끔 일라가 너무 어렵다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솔직히 일라오이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. 샘플 중에. 아 있긴 하겠는데 일라도 쉽다. 이번에 챙겨 없네요. 난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.
적기 없어도 이겨요 이런. 아 이러면 그냥 도망가면 돼. 도망가면 돼요. 궁 뺐죠 방금. 여기서 이거 피해주고, 여기서 피해주고, 피해주고, 한 번 더 피해주고, 피해주고. 아니 나 이거 안 와도 되는데 이거 옆에만 주워주면 일단 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. 초공간 차원 이동 대시. 안 와도 됐잖아.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군. 탑에 흠집 나겠다. 근데 방금 니달리 좀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실수했어 몇 개. 니달리 잡을 수 있었는데. 니달리가 탑으로 올 것 같은데? 탑은 방금 내가 혼내줬으니까 탑은 안 오고. 쓰러뜨려 마라. 몇 번이고 일어나 줄 테니. 일라오이 상대하기 이제 쉽죠.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이거 뭐 끌려면 끌린 거예요. 어쩌라고. 끌린데 어쩌라고. 오히려 피가 더 빠지잖아. 끌린 거야. 끌리면 끌린 건데 대신에 도망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. 도망가면 영혼이 착출돼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요. 그러면 그럼 더 지옥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걱정하지 마시고 영혼 끌린다고 해서 막 아 망했다 뭐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.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쉴드가 있으니까 영원히 끌려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에스무빙으로 던지는 척. 그렇게 따분 같은 거 보여주면 뱅이 올 수 있다는 거. 이렇게 피해주시고. 근데 나 얘 어디로 갈 수가 없네. 이거 지워주시고. 도망가시고. 소멸됩니다. 어느 정도 맞아도 돼. 해는 있는데 자 이만큼 합시다. 공수 하나 빼냈어. 뭐 공수가 끝? 어, 끝이에요. 없어요. 영원히 터진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없어? 이게 다야. 아 여기 와드죠. 여기 오 와드 조심해야지. 자 니달리 탁조. 이제 질 수가 없겠지? 일라오이 만나면 다시 포트 됐고 휴 룬이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. 웬만하면 그냥 걸어가셔도
봅니다. 제가 훨씬 되기 때문에. 이거 뭐, 네, 영혼 뺏겼어요. 근데 영혼 뺏기고, 뭐 없어요. 상대방 만화가 더 될 거야. 와드일 텐데. 이건 완벽. 엄청 많네. 아 이거 탑에서는 최선을 잘해주고 있는데 안대에서 터진 것 같다. 바로 뺏겼습니다. 전야까지 있으니까. 아 바탕에 또 터지네. 해야 돼요. 시스템 정비 충전 완료. 수나 방어막 가자. 이건 좀 위험하긴 했어. 원래 이게 내가 위험한 짓을 했는데 이 정도는 써 뺏게 안 빼면 끝날 것 같아. 나도 평화로 바꿔야겠네. 나도 알겠지. 설마. 어쩔 수 없겠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두려움? 그게 뭔데? 나 무섭지는 않아. 안 돼요. 그냥 하나하나 다 빼야지. 정열의 발표야! 조심해. 이거 돌아가요. 이러면 좀 이러면 난감하네. 이렇게 오면 아 이러면 난감하지. 이거 누가 먹었냐? 키아누가 먹었네. 하필 아 하필 키아누가 옆에 딱 와가지고. 바비 이거 내가 캐리했어야 됐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됐거든. 많이 아깝다. 이것도 내가 잡는 건데. 2를 풀로 피했으면 둘 다 땅도 좋겠다. 근데 이게 더 기회일 수도 있어.
갈게. 고기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. 철벽 방어 개시. 이거 역행 좋은데. 초라 방어막. 괜찮은 것 같다고? 이건 완벽이라고. 아, 재참사다. 그 궁 쓰지 말지. 이거 궁 왜 썼어, 이거? 어, 궁 왜 썼어? 어? 완전 안 죽었어. 좀 반피 이상이었어. 뭘 죽어 죽긴 안 죽었는데. 이거 쫄보야. 미치겠네. 설마 저 먹는 거 아니지? 시스템 정비 충전 완료. 야, 엘라오이나 씨 라인 만들면 저렇게 편하게 게임을 하네. 나는 지금 뼈저리게 힘들자고. 영웅은 죽지 않아. 전설로 다시 태어날 뿐. 아, 이거 에바다 진짜. 아, 내 미달도 지금. 아까부터 진짜 많이 오네. 아, 진짜 오늘 내내 그냥 정글이 다 상태가 이상해가지고. 아, 너무 힘들다. 정상이 없네.
케이틀린 자기 아이디 아닌 것 같고. 정글은 그냥 못 하고. 엔진 가동. 출격 개시. 아, 니달리 전멸. 전멸 없었으면 딴데. 일단은 그냥 5대5 싸움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니달리가 좀 약해져가지고. 희망 하나면 충분해. 아, 그리고 이 강철 갑옷 정도. 나이스 공. 아, 다행이다. 공이가 좀 괜찮게 한 것 같은데. 아, 이거 됐다. 아, 바로 먹어서 다행인데. 나이스. 아, 그 소리가 안 들리네. 영혼만. 영혼 쏠리고. 죽으면 안 돼. 죽습니다. 일라도 뚜벅이야. 아니, 케이트는 자기 아이디 맞네. 아까 그 케이트는 자기 아니라고, 자기 거, 아이디 아닐 거라고 막. 내가 그런 게 아니야, 이거. 잘하네. 돈으로 싸운다.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고. 난 못한 줄 알았어. 뭐 그렇게 데미지 많이 나오네. 라인 한 번만 밀고 바로 갈게. 아, 바로 가야 되는데. 터졌네. 뭔가 사건이 터졌어. 야, 진짜 우리 팀 진짜 고생했다. 그래도 내가는 어떻게 이겼네. 또. 지금 약간 내가 그 그때 방송으로 인해서 뭐 감동 방송이어가지고 조금 피곤해 보일 수가 있어. 다행히 우리 팀 애들이 잘해줬어요. 다행입니다. 그래도 질 뻔했는데.
아 지금 거의 논스톱 방송으로 얼마 뽑은 거야? 7시간 했나? 봐봐 탑 욕하잖아. 이게 탑 차이라고. 그거 봐, 우리 팀 명예 나한테 주는 거 봐. 내가 중간에 애들한테 싫은 소리 속으로만 했는데 그것도 약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. 근데 약간 투정이 있어야지. 제가 항상 말했듯이 롤하면서 투정 없이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행동이야. 다 누구나 투정이 있어야 돼. 아무튼 주제 여기 일라오의 상대법이었습니다.